맞춰서 여유가 보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눈빛으로 네.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대회에서도 성적이 좋았고요. 68km의 빠른 구속으로 MVP를 받았죠. 강속구 MVP를 받았죠. 자, 하지만 추양이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던졌단 말이죠. 아,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최종 그렇죠. 저 눈빛 보면요. 타자 얼어요. 얼어요. 투수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강한 눈빛 상당히 좋습니다. 카리스마군요. 이거 좋아요. 사인을 보내. 자, 와인드업. 자, 갑니다. 자, 박찬호 와인드업이죠. 뿌려요. 와인드업. 자, 갑니다. 자, 박찬호 와인드업이죠. 뿌려요. 뿌려요. 이거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58km 나왔습니다. 이런 공이면 다 헛스윙이죠. 안쪽이 낮은 쪽으로 형성된 거의 네. 스트라이크 존에 네. 가까운. 네. 예. 저 정도 볼은 실제로 다 선수들도 치기 힘든 볼이에요. 힘들죠. 예. 자, 역시 그 언니 그룹 시그널 보내를 하고 야, 박찬호야. 뿌려요. 이거는 안쪽에 낮게 떨어지는 거는 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 100% 헛스윙이에요. 이거 양정혁 정도... 선수도 많이 헛스윙하던 그 네. 부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정도 투구면은요. 네. 봉중근 저 위원보다 네. 더 좋은 투구폼을 가지고 있어요. 봉중근 저 해설위원은 좀 약간 팔스윙이 좀 작은데 이치 선수는 팔스윙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네요. 지금이라도 이제 봉중근 씨가 배우면 되죠. 그럼 되죠. 예. 이치한테 배우면 됩니다. 예. 자, 자, 점수 볼까요? 자, 10점. 10점. 만점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대단합니다. 자, 심사평을 안 들을 수가 없겠어요. 예. 윤도미 씨 긴장하죠. 예지 씨의 폼은 지금 당장 야구팀으로 스카우트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폼이었습니다. 스카우트였네요. 스카우터예요. 자, 다음 이상훈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예지 씨 오늘의 눈빛을 보니까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눈빛에서 한 50% 이상 먹고 들어갔고 그리고 폼하고 공을 던지는 모습하고 나머지 마무리 자세까지 굉장히 완벽한 피칭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피칭이었다. 극찬이네요, 극찬. 10점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구인데 정말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제구 잘했어요.